테이블은 옆집에서 이사를 가면서 자기들은 이제 많이 망가져서 안 산다고 버린다고 해서 저희가 두 개를 얻어 왔거든요. 하나는 화분 받침대로 이용하고 하나는 파이어 할때 테이블이 없어서 전에 가지고 있던 테이블을 우리 아들이 쓴다고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테이블이 없어서 그걸 밖에다 놓고 쓰니까 비를 맞으니까 더 이렇게 껍질이 벗겨져서 어차피 데크하고도 남은 페인트도 있고 해서 한번 샌딩을 해보려고 해요. 샌딩해서 가능한지 한번 해보고 테이블을 칠을 한번 다시 할 거예요. 이게 격자 무늬로 껍질을 이렇게 모양을 붙여서 모양을 냈는 거라서 잘안될줄 알았는데 그래도 뭐 쉽게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한번 해서 칠을 해볼 거예요. 이제 샌딩을 마쳤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안에 볼트를 다 빼서 요 구석에 모서리까지 다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은 이거 어차피 버리는 거 저희가 바깥에서 쓰는 거니까 그냥 대충 샌딩을 해서 어차피 그 위에 데크하던 페인트도 있고 이게 워터프루프 우드 피니쉬 해갖고 있어가지고 방수도 되니까 바깥에서 놓을 거니까 이걸로 한번 칠을 해보서 해서 밖에서 쓰려고 해요. 그래서 깨끗하게 샌딩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솔로 먼지는 다 털어줬고요. 이제 이거를 저어 가지고 한번 칠해 볼게요. 어제 데크 플로어도 처음에는 이렇게 너무 묽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보면 볼수록 색깔이 고급스럽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너무 좋다 하고 저도 볼수록 색깔이 괜찮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물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 며칠간 일을 했더니 허리가 아파서 의자에 앉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 한 번씩 다 발랐습니다. 바깥에서 써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쪽으로는 안 하려고 하다가 안쪽에도 한 번씩 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한번 다 칠해줬고 요건 바르고 나면 한번더 칠할 거예요. 이제 두번다 칠했거든요. 작업이 끝났고요. 뭐 스몰 스톱이니까 스톱으로서 작은 테이블이니까 뭐 시간은 금방 하네요. 뒷마당에서 이렇게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시원한 데서 우리 강아지도 저렇게 잔디에 누워서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는 방법이 여기에 뭐 이렇게 데크 플로어를 칠하는 걸로 하는 게 맞는 거는 아니겠지만은 어차피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얻었는 거 버리는 걸로 이렇게 쓸 거니까 아주 뭐 정교하게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좀더 깨끗하게 쓰려고 한번 칠해 봤습니다.